네, 세 번째, 파워포인트에 관한 거라기보다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드랍박스에 있는 영상들을 이제 파워포인트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 과거 했던 공개 수업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어떻게 찾아서 삽입을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드랍박스를 설치를 우리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기죠. 저는 이제 제가 드랍박스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자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인 드랍박스도 있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설치를 하시면 대부분 팀 폴더라는 걸로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가 선생님한테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드랍박스에 가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 설정에 딱 들어가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죠? 환경 설정을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계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정으로 가 보시면은 제가 쓰는 개인 계정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ITC 폴더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선택적 동기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입을 선생님들이 한분한분할 때마다 1테라바이트를 줍니다. 거의 1000기가죠. 1000기가를 우리가 같이 쓸수 있도록 줍니다. 그러니까 6분이면 한 6테라바이트를 저희가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가 6테라바이트의 하드 저장할 수 있는 용량 하드디스크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안 쓰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 전체는 다 특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용량을 저희가 팀 폴더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같이 똑같이 다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제가 갖고 있는 30기가 뭐그 폴더 ITC 팀 폴더가 예를 들어 200기가면 제가 갖고 있는 200기가 다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선생님마다 전부 다 200기가씩 컴퓨터에 이게 설치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선택적 동기화를 합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면 필요한 것만 클릭을 해서 본인의 컴퓨터가 항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017년 공개 수업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폴더까지 제가 동기화를 시킨 거고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서 제가 동기화를 안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 용량이 적으면 용량이 정말 정말 필요한 거, 본인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설치하면 되는데 특히 공개 수업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동기화를 하게 되면 용량이 거의 꽉 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풀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본인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파일이, 동영상들이 다 없어지지만,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개 수업 하이라이트에는, 그 폴더 안에는 그대로 그 영상이 다 저장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해제해서, 쓰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전에 했던 공개 수업 하이라이트 영상을 가지고 올려고 해도 없습니다. 본인의 컴퓨터에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다운받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폴더에 공유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서 드랍박스 검색을 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10이 깔려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면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해당 브라우저는 뭐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크롬이나 이런 거 쓰시라고 나오는데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윈도우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10을 쓰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미 뭐 추가 설치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굳이 윈도우 10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크롬을 쓰셔도 되고요.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엣지라는 또 윈도우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랍박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안뜰 수가 있어요.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나오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드랍박스에 들어가셔서 가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엣지 같은 경우는 그 암호가 거의 그냥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뜰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로 안 뜨면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동기화 돼 있는 거랑 관련이 없이 모든 폴더가 다 뜹니다. 다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개해서 하이라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쫙 있죠. 그래서 본인의 거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드 팀 거를 해보고 싶다. 그럼 제이드 걸딱 검색을 해보시면 제이드 거 1차 공개 수업이 나오죠.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나오고요.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일단 틀 플레이 해볼까요?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쭉 보면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여기. 그래서 다운로드를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먼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운받는 게 나오죠. 그리고 저장을 먼저 본인의 컴퓨터를 하신 후에 이 저장된 영상을 파워포인트에다가 넣으시면 이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